그 오늘은 보도블럭 길 만들기 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요 지점에서 오랜만에 농막극장이다. 저 지점까지. 말해, 말이 다 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돌 캐는 현장입니다. 일로 와보시죠. 아, 굉장한 녀석이 묻혀 있었습니다. 뭐야? 엄청난 놈이 숨어 있었어. 바위가 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빼내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었어요. 호미로. 네, 갱이로밖에 캘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보겠습니다. 너 되게 뚱뚱하게 나온다. 꺼져. 다리 되게 짧아. 우와, 이거는 사물 좀 껴봐. 돌을 캐고 있답니다. 엉뚱이, 엉뚱이, 예. 엉뚱이. 건자매는 오늘도 유치하다. 역시 힘쓰는 일에는 오영씨가 최고다. 이제 보도블럭, 외부 보도블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원해서 저쪽 돌다리처럼, 징검다리처럼 박여사가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놔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땅을 차가지고 이렇게 쭉.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무시한 게 발견됐어요. 이게 나라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거 봐, 돌. 이거 봐. 이거까지. 엄마는 신났으면 돌을 좋아한답니다. 갑자기 신나서 폭행해. 신나가지고 지금 바위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거 장난 아닌데? 장난 없네요. 아니다? 끝이 좀 보이긴 한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야, 곡괭이로 해, 곡괭이로 쳐. 곡괭이로 이렇게 힘줘, 이렇게. 야, 손. 뺐다. 다시 찍어봐. 찍고 있어? 찍고 있었어.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거 빨래 또, 고경 씨는 극적인 상황을 좋아한다. 돌리는 게 아니야? 박 여사 아주 잔뜩 신이 났어요. 엉덩이가 춤을 춘다. 실룩실룩. 모녀들의 정신산만한 대화가 끝이 났다. 혼이 다 나간 것 같다. 수도가 정비를 하시는군요. 뭐 화가 났는 것 같은데? 아니. 깜짝 놀랐네, 못생겨가지고. 잠깐 인생가? 이렇게 보도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재미지게 일을 한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농막 앞에 보도블럭 좀 더 추가하고 다리 징검다리. 짙은 어둠이 깔릴 때까지 건간의 식구들은 일을 했다. 밤이 다 돼서 완성을 했어요. 보이질 않네. 잔디 언제 심어? 잡초 뽑다가. 잡초 뽑으면서 그냥 심어. 나무 어디 갔지? 나무 이리 와. 빨리 와. 옆집 안 돼. 빨리 와. 들어와. 귀염둥이 나무는 혼자 마실을 다니고 있다. 거의 동네 똥개가 따로 없다. 야, 그렇게 막 남의 집 갈 거야? 들어와, 빨리. 아, 이거 엄청난데? 똥개네, 똥개. 처음에는 어떻게 심을지 몰라서 잔디를 엄청 띄엄띄엄 심었다가 쌍욕을 먹었어요.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병. 그래서 다시 업그레이드. 촘촘스. 여긴 더 촘촘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작업이 잔디 심기가 아닐까 싶다. 3주에 걸쳐서 작업을 했다. 오늘도 옆에서 보다 못한 이웃 주민 분께서 로타리를 직접 쳐주셨다. 로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으면 한 달이 더 걸렸을지도 모르는 일이겠다. 뭐 하십니까? 인간 로타리입니다. 인간 로타리. 이거 경민이가 다 한 거라며? 변해체가 했습니다. 인간 로타리. 이걸 경민이가 다 쳤대요. 4천만 원. 일당이? 네. 일당이 4천만 원이요? 일당 4천만 원. 근데 성과가 있긴 하네요. 형부 물 안 드세요? 한거 먹었어. 근데 아는 사람 아니면 안 써요. 왜 비싸? 기계가 돌리면 15만원이면 돼. 근데 나는 인간이 아니니까 4천만원. 뭐, 근데 왜 굳이?
장인 정신 같은 거죠. 권관에는 사위도 저 모양이다. 개그 욕심쟁이들만 모였다. 저희 잔디 진짜 많이 심었어요. 짜잔, 엄청 그럴듯하죠. 쌍, 난 어때 쌍, 난 없어.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동화도 맨홀 커버 만들고 있어요. 아, 맨홀 커버. 이거 잔재가 다 있었어, 여기에? 있으니까, 그지? 쩐다. 아빠는 오늘도 역시나다. 맨홀 커버를 갑자기 만들고 계시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간척 사업을 하다가, 정화주 맨홀이 묻혔어. 이건 나레이션으로 넣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묻히면 안 되니까 1인 미디어인인 오영씨는 고충이 많다. 카바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영이네 자매는 잔디를 심고 오영이네 부부는 보도블럭 작업을 합니다. 오영씨는 지쳐서 맛이 갔는지 말도 잘 못한다. 도대체 왜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 자꾸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잖아. 충분히 완벽한 것 같은데. 해야지. 그러니까 한 번만 이래서 두 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시간이 있다.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시간은 똑같이 걸려. 아니거든요. 똑같아. 아니 형부가 고집 부린다고 하는데 언니가 고집을 덜 부리면 되잖아. 아 그럼 너무 오래 걸려. 아, 시간이 똑같다니까. 지금 결국에 요한이가 고집 부려서 요한이 말대로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잖아. 싸우지 마세요. 오경 씨네 부부는 계속 싸우는 것 같지만 일은 기깔나게 잘한다. 보도블럭 까는 작업은 진짜 힘이 드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진짜 땅을 고르고 피고 위치 잡고 굉장히 힘들어요. 끝이 어디야? 오늘의 놀라운 성과. 아직은 부족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제법 그럴듯하다. 진짜 멋지죠? 2000장을 다 심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맨홀 뚜껑 어제 작업하던 걸 마무리하시고 주변에 잔디를 깔고 트렌치들도 다 아빠가 설치한 겁니다. 결벽증 둘째 사위는 보도블럭을 깨끗하게 닦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은 그냥 놔두라 했는데도 세상 저렇게 깨끗하게 닦네요. 나무 발자국 그 와중에 나무. 근데 진짜 깨끗해. 아까 완성됐을 때 보도블럭 잘 안 보였는데 보도블럭이 이렇게 깨끗하게 드러났어. 뭐 맨날 클로즈업이야. 한 주가 지나서 또 잔디를 심으러 모였다. 명절 전에 잔디를 2000장을 심고 부족한 분을 또 사왔다. 1300장을 더 심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잔디 심는 팀. 아빠, 경민이, 나. 그리고 남은 보도블럭으로 잔디와 밭의 경계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또 하나 냅니다. 예쁘겠네요. 보도블럭 팀은 또 더럽게 싸워대는 오경 형부.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150번을 싸울 예정입니까? 아니, 25,065번. 나무 위험해. 가서 돌 갖고 와. 나무 놀지 말고. 귀염둥이 나무에 할 일은 애교 부리기다. 형부, 오늘은 25,650원을 싸울 예정이라는데 알고 계셨나요? 오영 씨는 또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티격태격 해도 오경 씨네 부부가 보도블럭을 이쁘게 잘 깔아놨다. 깡파도! 깡파! 깡파! 그치! 깡파! 깡파! 그치! 벽돌로켓 깡파!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 나무 여기! 여기 여기! 파도! 옳지 옳지! 옳지! 여기도! 야! 파도! 그렇지!
잘한다. 굴삭기가 따로 없네. 엄청 잘하네 나무. 안, 안 된다. 안 돼. 잔디도 심으라고 거기다가. 나무 덕분에 온 가족이 또 웃음꽃이 피었다. 드디어 잔디를 다 심었다. 쩐다. 이렇게 방 앞에까지 다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거의 밭과 논의 경계예요. 경계를 주어서 이렇게 쭉 다 심었어. 잔디를 거진 처음에 첫 주에 2000장 찍고 그 다음 주에 1300장 심고 오늘 400장 심었습니다. 여긴 주차장 할 공간에 심고 이제는 정말 계획했던 모든 일을 마친 것 같다. 여기는 밭이고 세상 마음이 뭉클하다. 저희 엄마 일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다 잔디밭 가가가. 저기 징검다리 저렇게까지 옆집까지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양평 농막일기는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정말 다들 고생 많았다.